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다채로운 행사의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이번 주 인천에서는 18일 금요일부터 한 주 동안 인천 영화 주간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국내외 영화와 함께 영화의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인천시 문화정책과 조항용 문화콘텐츠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항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의 새로운 영화 축제네요. 인천 영화 주간 2024.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천 영화 주간 2024가 오는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질 예정인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인천 영화 주간은 내 청춘의 한 장면이라는 주제로 청춘을 다룬 다양한 작품들을 무료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뭐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감독님이나 평론가들과의 대화 시간과 시간 등 영화에 관심 많은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네, 인천 영화 주간 2024에서 국내외 영화 몇 편 정도가 소개가 되고 또 상영하는 영화들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올해 그 인천영화전 2024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청춘의 한 장면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춘들의 초상을 담은 영화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우리가 청춘을 통해 되새겨야 중요한 가치들을 담은 영화들을 선정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그 인천영화주간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달에 내 인생의 청춘영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그중에 김성수 감독님의 비트가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인천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청춘 영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성수 감독님의 비트가 1997년도 작품인데요. 오랜만에 극장에서 관람해 보신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막작인 박범수 감독님의 빅토리 등 총 9개국의 32편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총 32편의 영화가 소개가 될 거고 청춘을 주제로 한 와 비트 이거 정우성 씨 나온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와 오랜만에 보시면 이것도 많은 분들이 색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뭐 이 프로그램은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다행히 준비되어 있고요. 도전 영화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대 2명까지 팀을 이뤄 참여할 수 있어서 자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영화 전반에 대한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경품과 보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스케원 야외 광장에서 VOS, KC 등의 야외 공연도 있고 공연이 끝나면 야외 영화 상영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을방 낭만을 나누시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전 영화 골든벨, 뭐 이런 다른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천 영화 주간 2024, 잘 즐길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스케원 야외 그 스케원과 CGV 인천 연수에서 진행하는 메인 행사가 종료가 되면 시우인 시네마 극장에서 만나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까지 무료로 저희 지역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하는 극장은 총 4곳으로 한국 최초의 극장인 애관극장, 그 부평의 중심을 잡고 있는 대한극장, 그 다양한 독립예술영화를 선보이고 있는 영화공간 주안, 그리고 원도심의 문화산업화 역할을 하는 인천 미림극장에서 상영작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지켜오면서 인천의 영화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 극장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고요. 지역 극장이 시민분들과 상생하면서 그 역할을 더욱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지역 극장. 인천 시민들은 잘 아실 수 있지만 뭐 다른 지역에서 가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요 극장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극장, 인천 부평 중심에 있는 대한극장, 한국 최초의 극장 애관극장, 그리고 독립 예술 영화들 선보이는 영화 공간 주안, 그리고 원도심의 사랑방 역할 해오고 있는 인천 미림극장 등등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우리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네. 저희 인천 영화 주간은 인천 시민분들이나 전국분들의 누구라도 일주일간 영화의 매력에 푹 빠져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한 영화 축제이고요. 영화인 중심이 아니라 관람객 중심으로 진행되는 축제로 청춘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인천 영화 주간 2024가 개최하는 일주일간은 충분히 영화를 보고 즐기고 또 다채로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면서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들과 즐겁게 신나는 추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문화정책과 조항용 문화콘텐츠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